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중3 학생들의 원서 작성과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1대1 상담을 하며 원서 쓰기에 한창입니다. 일반계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인데 올해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도입돼 원하는 학교 두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첨했던 기존과 달리 학교별로 정원의 절반은 지원자 중에 추첨에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이미 배정하는데 이때 등교 시간이 50분이 넘는 학교 두 곳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게 교통이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다른 학군 이런 거는 강릉은 아직 많이 배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쏠림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요. 강원도교육청은 원거리 배정 불만이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실제 배정 결과가 나온 뒤 희망학교 진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경우 희망학교 진학 비율이 기존 52%에서 75%로 상승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별로 어떤 배정, 어떤 불만 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일부 학교 쏠림 현상 등 우려에 대해서도 원서 접수가 끝나는 13일 오후 결과를 취합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 춘천, 원주 일반계 고교 신입생 모집 정원은 5,400여 명으로 내년 1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1월 17일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